그 쓸데없는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불러줄까 미상한 생각. 그 불을 넣어줄까 그게 지금. 응? 자 넘어갑니다. 여기 등기할 사항 나오죠?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입니다. 그 등기 사항 보면 거기 등기할 사항에 물건 있죠? 물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등기부는 뭐가 있고 토지 등기부하고 뭐예요? 건물 등기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일구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는 이 표제부죠? 표제부. 이 표제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니까 등기 대상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무슨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이 등기 대상이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이 타이틀을 보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물건 객체입니다. 물건 객체. 왜? 토지 등기부와 뭐예요? 건물 등기부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토지 객체의 물건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는 거니까 물권이니까 권리겠죠? 권리. 그래서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자 거기 10 자 몇 페이지? 18페이지 있죠? 거기 2번에 뭐라 그랬어요? 등기사항인 권리라 그랬죠?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항이냐는 것은 등기부에 이렇게 있죠? 이 등기부에 여기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쓰는 내용을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대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등기사항이라고 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등기대상, 등기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뭐예요?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뭐라고? 객체, 하나는 객체 뭐라고? 물건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뭐라고? 자 권리 관한 얘기죠? 권리 관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자 최초로 등기하는 걸 보존등기를 하는데 보존등기 객체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거 일필지 일필지를 대장에 등록시키죠. 대장에 등록시켜갖고 자 바다 매립한 자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 누구라고? 갑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이렇게 뭐예요? 500이다 이렇게 일필지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등록돼 있는 이 뭘 가지고 이 대장을 가지고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팔 수 있다 이런 등기 할 수 있다는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일필지 전부, 이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뭐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 너무 당연한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과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요. 자, 등기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땅 500제곱미터라는 이 자기 땅 전부를 자,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해서 버는 수익금이 연 1200이면 야, 월은 뭐예요? 월은 몇만 원, 100만 원 버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을이란 사람이 내가 네 땅 일부를 쓰고 일부 쓰고 뭐예요? 월 150 주겠다. 갑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가 뭐 땀 삐삐 흘려가면서 농사 져갖고 버는 돈이 1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반만 빌려줬는데 150 주되니까 당연히 을한테 빌려주겠지.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자 문명표제부에는 이 표의사항을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띄어다가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가 아 표제부의 1번에서 충청도 100 다 면적 얼마라고 이거 500제곱미터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자 누구 갑이죠? 갑이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여기 을구에다가 이제 을구에다 1번에서 무슨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대 해준다 이제 을한테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목적이 뭐냐라고 목적을 꼭 써야 돼. 목적 그 목적은 지상권은 남의 땅에 뭐예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강고탑 있죠? 구조물 강고탑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엊그저께 그 충청남도 서천군 장 거기 이제 그 성묘 갔다 왔습니다. 그 저 성묘 가서 그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합격을 제가 뭐 거기서 조상님한테 저희 조상님한테 이렇게 저라고 합격해 주세요. 합격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하시면 저희 조상님의 기운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격해 주세요.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또 떨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저라고 좀 했습니다. 응?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성묘 가다 보게 되면 이 도로 고속도로 사다 보면 이 옆에 그 양쪽 옆에 그 광고탑도 있죠. 광고탑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써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 광고탑 그 삼성생명은 현대자동차는 지 땅에다 하는 거예요. 남의 땅 빌려서 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하는 거지 거기. 그 전부의 일부만 하는 거이고 일부에서만 하지 거기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자 뭘 세우기 위해서 자 목적은 뭐예요? 공작물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그 500m 저 천당 필요 없지 공작물만 세울 거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그 도로변 쪽에 남쪽 도로변 쪽이니까 남쪽 얼마라고
남쪽, 자, 100제곱미터만 쓴다 앉아. 자, 의리단.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면적 전체 면적 얼마인데? 500인데. 등기부에 뭐라고? 100만 쓴다고 써있죠? 그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만 쓰는 거예요? 그 일부만 쓰고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만, 뭐에 대해서만 부동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 이 토지나 건물 뭐예요? 특정 일부. 일부만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뭐만? 부동산의 일부만 뭐예요? 일부만, 자,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는 건 땅을 두 개를 나누는 건데, 분할을 하지 않고 전체 중에 뭐만 쓰는 거 이거? 일부만 쓸 수 있다, 그 얘기 일부만. 그 일부만 쓸 수 있는 게 무슨 능기라는 얘기니까?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있죠? 어, 그래요. 이런 등기들은 뭐예요? 뭐만? 일부만 가능하다, 일부만. 어, 일부 가능하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부동산 일부 나오면 용익물권. 부동산 일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있다야. 가능하다는 게. 그 부동산 일부 지상권이 있다. 부동산 일부 전세권이 있다죠? 그럼 뭐예요?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이 아닌 것들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아닌 것까지 외울 거 아닌 것까지 외울 거 있다 없다. 필요 없지. 되는 거면 확실히 외우면 되지. 그럼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물권은 우리가 민법상에 이 물권상에 물권은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권하고 점유권, 점유권 있고 소유권, 제한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권, 저당권 있죠? 이 8개야. 그 8가지 중에서 우리가 등기가 되는 것은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그 점유권이나 유치권, 지권 안 돼. 그럼 지권은 뭐예요? 동산이니까 아예 그건 아예 되지도 않고 동산이니까 취급도 안 하는 거고. 그럼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되냐 하게 되면 점유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뭐예요? 현재 사실적인 지배야. 내가 현재 사실적인 지배를 해야 돼, 그거, 부동산을. 근데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재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점유해요. 도둑놈도 점유할 수 있어요. 어, 그래요. 도둑놈 점유했어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상실되면 저 권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없을 수도 있다는 게요. 그런 특성상, 그 성질상 등기가 안 되는 거야. 항상 점유는 뭐 해야 되니까. 내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 뭐예요. 현재 사실적인 지배력을 잃게 되면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권리가 상실되니까 등기가 할 수 없다는 게요.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뭐예요. 여기 건물 계속 많이 짓고 있죠? 그렇지. 건물 짓다 부도나면 뭐 하는 거 이거. 그게 그 채권자들이 뭐예요. 어, 채권자 돈 대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벽면에 자, 이렇게 플랜카드로 들칩니다. 지금 이 건물은 뭘 행사하고 있다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그거예요. 유치권 행사하고 들리고 있는데 그걸 뭐예요. 표시하고 있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아니면 용익물권 세 가지가 아니면 물권은 뭐가 있어요 이거. 소유권하고 저당권 있죠?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거 위에 또 이제 뭐예요? 이거에 우리가 가짜가 들어가는 거. 가짜가 들어가는 등기가 뭐가 있냐면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뭐예요. 어? 자, 가처분 등기 있죠? 그러면 가짜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아니니까.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OX. 아, 이게 아니잖아. X겠지.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가 가능하다. X겠지. 이것만 된다니까, 이것만. 그죠? 되는 거나 확실히 외우라, 되는 거나. 여러분 계속 분명히 욕심벌이라 그랬어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외울,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 그 처지가,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지금 공부한, 그 여기 막내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애새끼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생각할 게 많아. 어, 복잡하다는 얘기죠. 어, 복잡하고. 그래서, 그 계속 뭐, 지금 부모님들은 뭐야, 지금 건강도 악화되시고, 지금. 어, 이도 막 척만 빠진다 그래갖고. 그 생각할 게 많아 죽겠는데, 그 다 외운 게 말도 안 되지. 뭐만 해보자고? 반만 해보자는 게, 반만. 어? 자, 그러면, 이해가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권리일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도대체 권리일부라고 하는 말이 뭐냐, 권리일부. 권리일부라고 하는 것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토지를, 이 하나의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단독 소유라고 얘기해요. 우리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의로 갖고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소유관계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이 땅은 이 두 사람이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추정. 밀어짐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임용계약서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계약서가 있는데 갑이 3분의 2, 을이 2분이라고 뭐예요? 공증까지 받아놨어.
그럼 뭐 아직 공증 받아놨으니까.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자 등기부상에는 지분을 안 썼지만 뭐예요? 그냥 자 3분의 1하고 2분의 1 가는 거죠. 어, 그 추정을 깬다니까 그게. 그러듯이 자 그러듯이 이 두 사람이 이 땅 하나를 땅 짓자 균등하게 나눠보겠다. 이 나눌 분자에 그래서 뭐라고 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갑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을도 뭐라고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읽지 말라고 분지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으라고 지분이라고 읽으라 해서 지분이라고 어, 지분이라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권리부를 하는 게 합의 지분은 등기부상에 쓸 수가 없어요. 공의 지분만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공의 지분이라 한다. 네, 공의 지분. 자, 그럼 이제 중요하니까 잘 보자.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예요. 권리.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야. 아, 이건 눈에 보이잖아. 이게 철근이든 이게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그 눈에 보이죠? 이 부동산은 눈에 보이니까 부동산 전부든 이 부동산 전부든 부동산 일부든 용익물권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수익하는 물건이죠. 용익이야. 사용해야 돼. 그러면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를 사용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물 먹으면 이렇게 사 보여야지 사용을 하지 그죠? 근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사용하겠어? 네, 이렇게까지 시청각 기억을 해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공유 지분을 뭐, 공유 지분의 지상 권리가 된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생각해도 대단한 거야. 안 보이는 걸 사용하는 거지. 아, 물론 그런 거지. 눈이 좀 안 좋으신 분, 그 장애우 있죠? 장애우를 경험한다고 안대 끼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하여튼 그런 건 말고 여튼 간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공유 지분의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틀리지. 공유 지분을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용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 공유 지분에서 뭐가 안 된다는 거니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있죠? 채권으로서 임차권. 이거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이고.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되겠지. 그러면 공유 지분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지. 뭐가 아니니까. 용익 물건이 아니니까. 반만 생각하라니. 반만 생각해서 찍자니. 반만. 어? 그러면 전체적인 거 공부해서 벌써 반만 생각하면 범위가 팍 줄잖아. 팍 줄어갖고 뭐예요? 아, 고득점 아니라도 좋아. 합격만 하면 되겠지. 뭐, 굳이 뭐. 그러면 그 90점 맞이나 60점 맞이나 뭐예요? 뭐는 똑같아요. 합격하는 건 똑같지. 그걸. 그럼 나 같은 분과 합격증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 밑에 써놓겠다. 차석이라고. 조그맣게. 그거 누가 이렇게 가만히 이게 뭔가 하고 보겠지. 그 차석이라 진짜 차석이었어요. 그러면 하고 끝나버리면 되지 뭘. 그거 확인돼야 안 돼 이거. 어떻게 확인해 거기 가서 말도 안 되지. 응? 수석이라고 얘기하면 그 뽀록 나고 큰일 나지. 그 양심 문제지 그거. 그 차석이라 하라 차석이라 붙기는 붙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가능한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이런 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게 줄곧 잘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는 것은 보존 등기하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예요? 바다를 매립하는데 이 바다를 매립하는데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한 거야. 그럼 우리가 등기부의 특성상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등기부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하나에다가 뭐예요? 1번에서 누가 보존 등기하면 이렇게 뭐예요? 공유자 누구라고? 공유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한 명이, 세 명이라 하더라도 공유를 이렇게 써야 돼. 하나에 써야 돼. 등기부가 하나니까. 그럼 자기 것만 보존 등기해달라고 자기 것만 보존 등기해달라고 자기 것만 보존 등기해달라면 등기부가 졸지에 몇 개 되는 거 이거 세 개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등기 형식상 절대 자기 것만 뭐 해달라고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도 왜 옛날에 어떤 훌륭한 그 저기 기업가 한 분 돌아가시니까 미국에서 뭐 여자 그 20대 여자들이 와서 자기도 딸내미라고 그래서 막 병원에 가서 막 DNA 다 조사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 특성상 꼭 뭐예요? 상속하려면 그 숨은 1인치들이 꼭 나타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야지 내 것만 자기 것만 상속등기 해달라면 된다 안 된다? 해주지도 않아. 나중에 그렇게 문제 심각해지니까. 그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형제가 5명인데 그 한 분이
한 분이 뭐 어디 가서 외국 나와서 그 행방이 됐어. 근데 부모님 다 두시고 그 상속 재산 이제 그 진짜 그 동생들이 동생하고 이제 그 저 형제들이 나눠서 갈라서 나눠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지금? 행방이 됐죠? 그 사람 빼고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돼. 그러면 그거 하려면 뭐냐면 그 행방이 된 사람 뭐 해야 돼요? 분실 신고 해야 되고. 아니 그 저기 그 행방이 된 저 신고 물건이란다. 실종 신고 해야 돼. 실종 신고. 그 실종 신고해서 1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가서 법원 가서 있죠? 그 사람의 권리를 제거하는 채권 판결을 받아갖고 판결서 첨부해 드립니다. 절대 뭐라고? 절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 빼고 자기네 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절대 상속된 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그래서 외웁니다. 따라해보세요.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래서 자기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는 안 된다고? 보존하고 뭐예요? 상속된 게 맞는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지분만 상속, 응? 보상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어디에, 책 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자, 16페이지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다.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하고 뭐를 말한다, 이게 이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고, 정착물 중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라고 이거? 건물에 대한 얘기다, 이 건물. 그래서 거기 따라서, 자, 부동산 기부상 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은 건물인데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 토지 건물 중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그 사건의 목적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사건의 목적이란 건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자, 그 한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는 강이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아, 금강. 아, 금강이에요? 아, 그게 금강이 흘러갔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 그 저기 그 군산하고 장항 쪽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 그게 군산장 그게 저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의 경계예요. 그게. 응? 그럼 여기 아 그래서 여기서 금강을 넣어서 공주로 부여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금강은 국가 거잖아. 국가 거죠? 여러분 이제 금강을 알고 있으니까 막내 금강 어딘지 알아? 금강 요쪽에 금강 있는 거 알아? 어 그래. 그러면 금강은 그 금강은 토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 그럼 너무 구체적으로 보자. 그럼 금강은 땅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땅이지. 아 토지야. 왜냐면 지목이 하천이니까 토지래니까. 어 토지죠. 어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겠지. 토지니까 당연히. 그러면 금강은 뭐예요? 금강은 등기부 만들 것 같아요. 등기부 안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금강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만약에 한강 간다든가 금강 팔아먹으면 그건 그 국가 끝나겠다는 얘기지. 그 팔면 안 돼. 웬만한 낙동강 금강 이런 건 그런 건 뭐예요. 그 멧돼강에 속하는 건 팔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거 팔아먹는다는 건 국가 끝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뭐라고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등기하겠다. 그런 개념에 지금. 어? 그렇게 이해하면, 아, 등기 대상은 되지. 등기하면 되지. 근데 그거 팔아먹는다, 안 팔아먹는다. 웬만하면 안 팔아먹기 때문에. 등기부 안 만들어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 등기 대상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자, 항상 사인과 사인 간에 뭐가 되는 것만,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자, 그것만 개체단.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쌍가리 1번에 뭐예요? 토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거기, 자,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얘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 별표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의 일부에 대한 보존등기, 전등기, 저당권등기, 가압류가처분, 그죠? 가압류가처분, 하나 더 빠졌다. 가짜들한 게 또 하나 뭐 있어요? 가등기 등은 원칙적으로 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인물권과 임차권 설정등기는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써있죠? 항상 뭐예요? 일부가 되는 것은 못 뿐이었다고 용인물권만. 도면을 첨부하는 이유는 어느 부분을 사용하는지 그림 그려내라. 나중에 다툼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뭐 1동 단위 이렇게 나오죠? 1동 단위 얘기 나오는데 그 건물도 똑같이 그 위에 3번처럼 그런 얘기가 안 나왔지만 3번과 같아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뭐가 지상권 지역권은 땅에서만 하는 거니까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응?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의 권리 나오는데 등기할 사항 권리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유치권하고 점유권하고 뭐예요? 질권은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쌍가리 이번에 점유권, 유치권, 동산, 질권 및 부동산의 물권을 목전한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근데 여기, 자, 무엇을, 자,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뭐예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권은 권리지권 대상은 되지 않지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부기등기, 권리지권 부기등기 얘기 나오죠? 부기등기. 그래서 여기, 여기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는 것은, 자, 뭐에 관한 얘기, 거기 가등기기 할 때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는 물권적 청구권은 그 얘기에요. 그건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뭐만, 점유권, 유축권, 동산유권 있죠? 그건 등기 대상이 안 돼. 요즘 제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여러분, 저, 민법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걸 배워요. 뭘 배운다고? 주의토지통행권 그거 배워요. 그거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안 됩니다. 뭐는, 거기 동그라미 번에 나오죠? 거기? 쌍 갈아서 한번 동그라미 번, 그 줄 치세요. 뭐라고? 주의토지통행권은 뭐 한다고?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써 있죠?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뭐하고 뭐는?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그걸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유치권, 자 점유권 뭐예요? 질권은 성비상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그 아래 문제가 있는데 그 아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뭐한 것은 틀린 거 나오죠? 그 토지나 부동 토지나 건물 일부 나오면 일부 나오면 뭐라고? 1번 저당권 안 되고 1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되는 게 뭐라고? 용의물권. 2번이 뭐예요? 지역권. 3번이 뭐라고? 지상권. 4번이 전세권. 5번이 뭐라고? 건물의 전세권이죠? 항상 등기가 되는 건 부동산 일부 나오면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내주면 착한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에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몇 가지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등기 목적이 몇 가지라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물권 변동은 뭐하라고?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물권에 대한 뭐예요? 변동은 뭐하라고? 변동은 뭐예요? 등기하라고 했다. 등기하라고. 그럼 이 물권은 뭐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소유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개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자, 유치권하고 지권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담보물권 뭐가 있어, 이거? 저당권. 이게 하나다. 물권 중에서만. 변동은 뭐예요? 변동은 득실 변경이고. 자, 그 다음에 득은 뭐라고? 득은 뭐예요? 취득이고. 소실이고. 아까 변경 등기는 뭐예요? 일부 바꾸는 얘기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뭘 얘기한다고? 등기 목적을 얘기한다, 등기 목적. 목적, 목적 얘기. 그럼 누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라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자, 소유권에 대해서,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뭐 하는 거지, 지금?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고 팔아먹으려면, 최초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보전 등기라고 합니다.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보존이란 말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소유권 옆에만 붙습니다. 절대 지상권 보존하는 게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뭐예요? 항상 뭐라고? 소유권 뒤에는 뭐 많아요? 보존만. 보존 앞에는 꼭 소유권만 오는 거예요. 어? 그럼 이렇게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주고 갑한테 자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이거 취득하고 싶다. 다른 말은 뭐라고?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고 싶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하라는 얘기. 그 등기 목적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 목적이 뭐가 해야 되냐면, 여기다 취득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정해놨어요. 뭐라고 쓰라고, 이거? 이전이라 쓰라고, 이거 약속을 해놨어요.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 정해놨다니까. 그 국가 정했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지. 어? 비록 꼽지만 외우세요, 그냥. 뭐라고? 소유권 뭐라고 얘기한다?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전이라고. 어? 이전.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1번에서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이거. 취득하고 싶다. 한마디로 뭐 하고 싶다는 게,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게.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이 저당권 뒤에다가, 여기다 뭐예요? 취득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 뭐라고 쓰라는 게 이거. 설정이라고 쓰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거를 보전, 이전, 이 설정 등기를 우리 특히 이런 거를 기입등기라고 표현해요. 기입등기라고. 앞에 종류 중에 기입등기 나오는데, 뭐 기입등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특히 기입등기를 해요. 세 가지를.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새로이 권리를 창출했죠? 명의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세 가지는 그걸 제안하거나 그걸 고치는 거야. 바꾸거나. 어?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돈을 갚고, 자, 여기다 2번,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된 게 하죠? 그럼 이렇게, 자, 이 저당권을 뭐 하려면, 소멸시키려면, 소시지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 뭐라 쓰라는 게 이거? 말소된 게라고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소멸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를 소멸하는 건 말소. 이 표제부의 부동산이 다 없어져서 건물이 다 무너져갖고 땅이 쓰나미로 뭐예요? 어? 바다가 됐어. 이럴 때는 다 뭐예요? 그게 멸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은 이렇게 뭐예요? 보존하고, 이전하고 뭐예요? 설정하고, 이렇게 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분 제한 있죠?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가 있고, 5번에 처분 제한이 있고, 그 3번에 변경 있죠? 일부 고치는 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나,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채권액이 7천을 뭐예요? 8천으로 올리는 거, 권리 변경이나, 그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소멸 있죠? 그래서 등기 목적은 몇 개가 있다고? 소멸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갚구든 을구든, 갚구든 을구든 뭐예요? 항상 제일 처음에 하는 거, 갚구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 보전. 을구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 설정. 그 이 보전하고 설정을 빼놓고는 이 보전하고 설정 빼놓고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네 개 있죠? 나머지 네 개. 그 네 개가 뭔데? 아, 이전. 여기도 이전 가능하고, 여기도 말소 가능하고, 여기도 말소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여기도 변경 가능하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능하고, 여기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가능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총 목적이 몇 개인데? 여섯 개인데, 뭐 빼놓고는 제일 처음에 갑구의 보전 등기와 을구의 뭐 빼놓고는 설정 등기를 빼놓고는 나머지 몇 개? 네 개가 남죠? 그 네 가지는 어디다 할 수도 있고, 갑구의 네 가지가 다 할 수 있고, 어디에도, 을구에도 네 가지가 다 할 수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라고? 자, 뭐 할 수도 있고,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여기다 뭐예요? 변경 등기 할 수도 있고, 여기다 뭐라고? 말소 등기 할 수도 있고, 여기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하다. 어? 그렇게 일단, 그냥, 아, 맨 위에다가 최초에 갑구의 보존 등기하고 을구의 설정 등기 빼놓고는 다 되는구나. 어? 다 되면 이제 이건 깨우쳤죠. 아, 갑구의 소유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어, 그 깨우쳤죠 이제. 어, 그래요. 그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 넘기세요. 이건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깨우치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넘기시고 그다음에 그 민법 181조 법률 규정 얘기 나오는데 여기 상속 있죠. 그다음에 공용 진술과 수용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있죠. 수용할 때 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 주고, 자, 그 보상금 주고, 자,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해요. 자, 그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등기한다고? 자, 처분하여서 등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민법에서 좀 배우세요. 자, 넘기세요. 그 등기 효력이 있는데, 효력보다는 뭐예요? 자, 요건을 먼저 보고, 효력을 보겠습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좀 빨라요. 자, 그래서 그 2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에 뭐라고? 유효 요건입니다. 등기에 무슨 요건이라고? 유효 요건을 보자. 등기 유효 요건을. 자, 그러면 등기의 유효 요건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유효 요건과 효력이 요래 하는데 시험 문제 한 번에 나와요. 나오니까 그걸 잘 눈여겨 봅니다. 요건과 효력이 나오니까 잘 보자. 그러면 등기가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등기가 뭐 하기 위한 무효가 되지 않고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요건이 필요하다. 유효 요건이에요. 유효권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형식적 뭐라고? 형식적 유효권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체적 유효권에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형식적 유효권이라고 하고 실체적 유효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종전에 우리가 뭐예요? 미친 사람을 금치산자, 약간 마시 간 사람을 한정치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피한정 흑연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은 남들은 다 뭐예요? 남들은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딱 보니까 남들은 다 뭐예요? 늦어도 8시면 퇴근해 오는데 이 사람은 퇴근해 오는 게 새벽 3, 4시야. 그러니까 3, 4시쯤에 출근한 사람이 보니까 항상 뭐예요? 술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지가 이 끄트머리가 여기가 쭈글쭈글해요. 여기가 쭈글쭈글해. 여기가 쭈글쭈글한 사람은 뭐예요? 밤새도록 앉아서 못 쳤던 사람이 밤새도록 이 고수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심신이 미약하고 뭐예요? 가족을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맨날 뭐 3, 4시에 퇴근한다 해서 이 사람은 한정치산자라고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명예훼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뭐예요? 심신이 미약하고 가족을 돕지 않죠? 그러면 이
법적인 형식적이라는 게 법적인 거야. 법적인 거니까 본배 사무관, 본배,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가 법원 가서 뭐예요? 뭘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본인이 판사 앞에 가서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 약간 맛이 갔습니다. 저를 뭐로 내려달라고 한정재판으로 내려달라고 판결을 받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이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 얘기하자는 얘기고 한정재판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판결서 같은 서류를 결정문 같은 걸 받아야지만이 어디 가서 시청에 가서도 뭐예요? 그런 혜택을 받지. 그냥 다 가서 뭐예요? 공무원한테 가서 나 맛이 갔어. 그 믿어주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가 필요하든 이게 국가에서 발행한 뭐가 필요하니까 그 판결 그 판사가 발행한 저기 결정문을 갖고 가야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아 그래서 장애우들은 그 구청이나 어디서 받아갖고 그거 뭐 붙이고 다니잖아. 그게 저기 하고 그 서류 갖고 해야지. 뭐 차도 뭐 거의 반값이 사는 게 맞나요? 반값이 사고 막 그래줘야 돼. 어? 아주 요즘 뭐 아기 여기 상거래가 아니 여기 학원이 있으면 학원 저기까지가 이게 학원 저기냐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 앞에다 뭐예요? 그 왜 학원 건물 앞에다가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설치해 놓는지 그거 그 저기지. 왜냐면 여기 학원이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학원 건물 앞에다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야. 우리가 자기 아내가 여기 있다고 막 여기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여러분 생각에 혹시 그 학원 발전을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 학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뭐라고? 이렇게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등기가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이제. 그런데, 이거 이해된 거죠, 지금? 그래.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이해도 안 되는데 뭐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암기가 안 됩니다. 응?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모르면, 여튼 물어봐서 모르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남아서라도 뭐예요? 남아서라도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자 형식적 유효권 그래서 여기 보면 몇 페이지에 27페이지에 거기 의의 나오고 2번 등기할 사항에 대한 적법 처치에 따른 등기 인청이 있을 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거기 관할 등기소 당연한 얘기고 자 2번이 등기할 사항일 거 정했는데 거기 이제 3번 등기 뭐예요? 등기 신청 절차에 뭐가 없을 것? 흠결이 없을 것 써있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기 그 쌍가로서 한번 해보시면 1번 등기인청 절차의 적법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법상의 신청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뭐 한다고요? 각한다 그랬죠? 각하.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 자 29조에 각하 사유가 있어요. 이 각하 사유를 11개를 정해놓고 만약에 뭐예요? 등기를 해오게 되면 그 등기는 이 각하사에 해당하는 등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실수로 등기관이 실수로 간과해서 모르고 지나쳐갖고 등기를 뭐 했다는 게 이거 실행해줬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격려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실행되거나 격려가 됐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제는 이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조건 등기가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자, 각하할 것을 각하지 못하고 받았다 해서 절대 무효는 아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28페이지에, 자, 그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를, 가로읽을 수 있죠? 등기관이 실행한 등기가 관할권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는 실체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다. 직권 말씀합니다. 그건 제외된다는 점. 근데 그게 이제 이 11개 중에서 그 두 개가 아닌 것은 등기관이 간구하고 등기부에 기록됐다면 그 등기는 당사자에게 신청 의사가 있고 또는 뭐예요?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등기가 뭐하다고 이거? 유효하다고 써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얘기가 중요하니까. 일단,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줄이나 쳐놓고 한번 봐줍니다. 꼭 쳐놓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4번에 뭐예요? 등기 인청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같은 얘기예요. 의사가 있다 얘기인데, 거기 등기 의무자의 의사는, 자, 뭐라고, 등기에 뭐라고 유효권 이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등기 인청은 본인의, 신청인 본인이 하는 외에 누가 대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민법 보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런 거 배우죠? 그래요. 자, 민법상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등기법상은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법무사가 돈 받고 쌍방대리 해줘도 돼. 응?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신청은 뭐야. 그렇게 자기 계약이 가능해. 이건 가능하다 아니게. 어디는 안 되는데. 민법에서 안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 쌍가리번 있죠? 쌍가리번 중요하니까, 일단 쌍가리번이 뭐예요? 별표를 꼭 해두시고, 쌍가리번을 보자. 쌍가리번 중요해. 별표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는, 여기는 무권 대리만 나왔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그 노트 있죠? 노트. 그 노트에, 노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지금 노트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아니, 자, 거기, 그 D 말고 여기 노트에. 노트는 지금 등기 유효요건 있죠? 그래서 몇 페이지? 그 19페이지 위에 있죠? 19페이지 맨 위에. 노트 19페이지 맨. 여기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19페이지 맨 위에, 거기 세 번째, 거기 별표 놓고 뭐예요? 무권 대리인 나오죠?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사자명이 인감 유지됐다 나오죠? 그게 팔래요. 그게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보자. 우리 책에는 뭐만 나왔다고? 무권 대리만 이게 나왔죠? 무권 대리만 나왔는데, 내용을 이해 보자. 자, 그러면, 진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고 진의 뭐라고 의사 갖고 해야지. 자, 의사 갖고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권한이 있는 대리인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는 게 이거.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 누가 했다고?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했다. 그다음에 사자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그다음에 뭐가 인감 증명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인감 증명이 뭐예요? 인감 증명이 위조가 됐다. 인감이 위조가 됐다. 그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무권대리인 사자명이 인감 유지됐다는 점. 그럼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등기를 각하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못하고, 각하를 하지 못하고, 등기가 만약에 실행됐을 때, 그 등기는 뭐예요? 자, 절대 무효일 것이냐, 아니죠. 나중에 예외적으로, 원칙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그 등기 물어보자는 게니까,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는 게 이게, 판례 태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땅을 뭐예요? 취득하고 싶어서 그 지역에 가서, 자, 공인중개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자, 등기부를 보여주는데, 이 등기부상에 갑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셔서 이분은 뭐예요? 이 소유권자는 뵐 수가 없고, 이분이 사망하시면서, 이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규정에 의해서 997조 규정에 의해서 누가 을과 병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권을 취득하셨다. 정 이 땅을 사고 싶으면 내가 그분의 뭐예요 연락처를 알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사무실로 뭐예요 불러주겠다 아니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실을 왔어.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하고 이 진짜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소유권자하고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결 체결하고 이제 여기다 뭐 했어요 이거 2번 뭐 잊었는 게 뭐라고 원인을 모래해서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자 이 지금 민법에는 상속인 경우에는 무슨 등기 처분요건이에요. 니네 둘이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팔아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아까 각하사회 중에 4호에 보면 항상 뭐예요 등기는 당사자가 출석하세요 그러지 못하시면 누구 시키라고 법무사 시켜서 하세요라고 정해놨는데 얘는 죽은 사람이잖아. 죽은 사람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을 뭐 한 거야 지금? 법을 위반한 거야. 그럼 법을 만약에 법이 우리가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다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야. 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이 절차법이니까 등기법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럼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법을 위반했다 해서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여기 한번 이렇게 말소시켜보자니까 3번. 2번 소유권이 없는 게 뭐였어요? 이거 말소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번 잊었는 게 뭐예요? 원인을 상속으로 해서 누구? 을하고 병. 자 상속인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얘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매매계약 맺고 샀으니까 다시 누구한테 와야 돼 지금? 5번 잊었는 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오죠 매매로?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이 등기할 때 여기서 자 등기소에서 세금을 냈어요. 왜? 등록세 세금 영수 필요 안 하면 영수증을 필요 안 하면 등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이걸 말소시켜 또 하러 갔는데 이제 또 하러 갔는데 등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등록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 냈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저번에 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셨어요? 응? 그럴 것 같아요. 내 집을 칠 것 같아, 이거. 그거 안 받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영수증 서류가 미비한데, 형식적으로 심사하는데 서류가 미비하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세금을 몇 번 내는 거야, 이거. 두 번 낸다 오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이렇게, 자, 국가가 입장에서 보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등기부를 만든 취지는 뭐냐면, 이 등기부를 뭐예요?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 유효인 등기를 믿고 사라고, 진짜 소유권자를 믿고 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정이란 사람은 누가 하고, 을과 병이란 진짜 소유권자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매했다는 건, 실체적으로, 실체, 체, 몸체자, 실질적으로 사람과 만나서 관계, 계약을 맺은 거니까, 이 등기는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죠? 실체관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실적으로 뭐 했다고 계약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게 사자명의 얘기인데 지금 뭐예요? 무권대리네요. 누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자 이렇게 이 병이라고 하는 자 사촌동생이 형의 인감임명을 위조해서 내가 권한 있는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기 보니까 나는 부동산 처분하지 않는데 등기해놓죠? 얘한테 뭐라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얘는 더 열받아갖고 누구한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죠? 그러면 자 얘의 아버지 A라는 사람이 자 아들 하나 있는 거 감옥 보낼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사랑하는 조카야 자 네 피해 손해배상을 내가 6억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인 피해배상 2억을 더 얹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뭐예요? 진심 어린 뭐예요? 사과도 하고 보상금을 그렇게 뭐예요?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승복을 해서 누구한테 을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파는 걸로 하겠다고 뭐가 있었으면 실체 관계가 있었으면 그 등기 뭐로 하자는 게니까 위한 걸 하자는 거. 이게 무슨 말 이해했죠? 그 이해했으면 이제 이게 판례니까 무슨 단어 뭐만 보이고 위조 보이고 실체관계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유효야. 근데 그거 보기도 싫으면 그냥 위조하면 무조건 뭐예요? 그냥 유효야. 그렇게 외우는 거야.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뭐만 보이면 위조, 유효, 무권대리인, 유효.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판례는 그 민법 판례 있죠? 민법 시간에 판례 배우죠? 똑같아요.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그거 핵심 단어 보고 그냥 맨 뒤에 뭐라고 무효냐 유효냐 있다냐 없다냐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시간 싸움이라니까 시간 싸움이지. 그 괜히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해야 되나 고민할 거 없어요. 안 되면 그냥 동영상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서 그 말들이 하는 말들이 내 귀에 꽂히도록 있죠? 계속 그렇게 듣는 거예요. 꽂히도록.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자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 최진세댁 셋째 딸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건너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쁘다고 셋째 딸이 예쁘다 그런 노래 들어본 것 같죠? 난 지금도 셋째 딸이 예쁘다는 건 부정합니다. 여자간에 부정하는데 그럼 거기 이제 무슨 돌사람들도 밤사람들도 뭐 하여튼 사이가 되고 싶었고 막 그런 노래 있죠? 아 막내 나중에 신혼식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갖고 그 인터넷에 그 여기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봐. 그 최진사댁 셋째 딸 이렇게 찾으면 그 노래가 한번 있을 거야. 그렇게 나와. 그런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돌쇠란 놈들 이 무대란 놈이 자 그 무대란 놈이 뭐가 되고 싶어서 사위가 되고 싶어서 무대가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서 사위가 되고 싶어서 사위가 되고 싶어서 뭐라고 실체적으로 뭐하다 내 사위감으로 유하다 이렇게 그렇게 외우는 거죠. 여러분 거기 암기 방법은 그 뒤에 몇 페이지 써놨어요. 여기. 저기 35페이지 맨 위에 썼습니다. 맨 위에 35페이지 맨 위에 써있죠? 뭐가 무대가 뭐라고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위조 유효 무권대리인 유효리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 분이 안 나와.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꼭 무대 무권대리인 유효 위조 유효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그렇게 외웁니다. 그 밑에 제 카페 주소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눈이 좀 그 노안이 생겨갖고 잘 안 보신 분은 요거보다 그 카페에 14포인트로 올려놨으니까 14포인트로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뽑아보세요. 자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거기 29페이지에 그 실체적 유효권 있죠? 실체적 유효권? 실체적 유효권인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뭐예요? 30페이지, 쌍가루 4번, 권리 변동의 과정 태양이 실체 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근데 원래 그 태양이란 말은 1번씩 표현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자, 지금 우리, 저희를 가리켰던 그 민법 선생님 중에는 옛날에 일본에 있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제자들이 책을 쓸 때 무슨 말을, 태양이란 말을 행위 모습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누가 안 돌아가셔갖고 그 스승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감히 스승님이 해놓은 걸 갖고 지가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니까 그대로 썼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좀 꼽더라도 그냥 참고 계시고, 어?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그게 이런 것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거에 하늘에 써니 아니라 뭐라고 어떤 분이 내가 그 일부러 얘기해. 어떤 분 지나다 보니까 거기다 써니라고 써놔갖고 내가 웃겨갖고 하는 얘기 지금. 써니 아니라 뭐라고 그 모습이에요. 모습, 행위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권리 변동의 가정 태양이, 자, 태양이 아니라 행위 모습이 실체 관계에 뭐예요? 부합하지 않은 경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트에는 뭐예요? 노트에는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라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 써놨다고? 판례의 완화 태도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그 판례의 완화 태도,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등기원 효기에 써놨죠? 무효등기용은 좀 민법 좀 더 하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제목을 뭐라 써있다고? 판례의 완화 태도입니다. 이렇게 판례의 뭐라고? 완화적인 완화 태도다. 완화 태도 얘기입니다. 완화 태도. 자, 판례 완화 태도. 그럼 이 판례 완화 태도인데, 이 판례 완화 태도를, 자, 일단 뭐예요? 구별해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중간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중간이 빠진 경우도 있고, 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부터 빠진 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자,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고?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허위로. 이렇게 허위로 뭐 하지 말라고? 기재하지 말아달라. 그죠? 그러니까, 증여면 증여세 내고 정정당당히 하지. 이 증여를 뭐라고 쓰지 말라는 게, 증여를 매매로 쓰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게 증여를 매매로 쓰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럼, 자, 예컨대.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부특법이라고 하자, 부특법. 이 부특법에서는, 가봐, 너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까지 등기하라. 그 다음에 을아 너 병하가 또 뭐 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의하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 갑. 2번 이전등기 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3번 이전등기 병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등기부를 보니까 이 등기부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뭐 이전등기 병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짓기를 이 등기는 어? 자,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등기는 자, 여긴 을이 와야 되는데 누가 왔으니까 병이 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기는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을이란 사람이 빠졌으니까 중간이 뭐라고? 중간이 빠진,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이 등기 자체는 이 법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중간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한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법을 뭐 했다 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이 등기를 뭐 해버리면? 말소를 시켜버리면, 이 등기를 뭐 해버리면? 말소 시켜갖고 다시 여기다 3번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4번 이전 등기 누굴 집어넣고? 을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 병은 얘나 얘한테 돈 주고 산 거니까 다시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5번 이전 등기 되면 누가 돼요? 병이 또 되죠? 그 예수의 세금 두 번 낸다는 거죠. 가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좀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여기서 뭐 한 걸로 보자니까요. 이거 유의한 걸로 보자니까요. 그러면 얘를 유의한 걸로 보지만 얘는 행위자는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전에 민법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생각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기억이 먼저야? 이응이 먼저야?
어, 그게 강행규정이에요. 어떡하네. 어? 자, 다시 물어봅니다. 집중해서 다시 대답해. 그러면 이게 단속조항이에요? 효력발생조항이에요? 어, 이제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간에, 지그시 먼저야. 단속조항이야. 아, 시험에 나온 거니까 그 기억을 해야지, 그렇게라도.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단속조항이니까 행위자만 처벌하겠다는 게요. 그, 사인과 사인 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시하진 않겠다. 그런 얘기야. 그 판례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취하고, 이 등기는 유효한데,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말 것은,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됩니까? 큰일 나지. 걸리면 3년이 1억 원 벌금이라니까. 자,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믿고 사도 됩니까? 그건 가능하지. 이게 유효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자, 답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첫 번째, 80%의 답이 뭐냐면, 절대 어디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뭐 할 때, 거래를 할 때, 어디 가서, 관청에 가서 뭘 허가를 받는 구역이 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읽자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러면 중간생략등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무효다. 자, 그 다음에, 자, 15%짜리 답이 있다. 15%짜리 답은, 만약에 세 사람, 갑을병정이 뭐예요?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했다면, 최후 양수자가, 최초 양들한테 뭐예요?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고?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직접 청구권. 근데 만약 합의를 안 하면, 합의하는 뭐예요? 누가, 얘가 얘한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죠? 어, 채권자 대의에서 병이 을을 대해서 갑에서 을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을에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뭐예요? 대의로 등기해 오는 거지.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면, 이건 뭐라고 시험 문제냐면, 합의를 안 해도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표정을 조금 밝게 하시고, 이거 다 배운 거야, 민법에서도. 아, 민법에서 배웠잖아, 또. 안 배웠다 그러면 지금 나가서 전화한다. 다 배운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짜리 답이 뭐냐 하게 되면 5%짜리 답이 자 무슨 뭐예요 합의를 했든 말든 간에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당연히 뭐라고 이거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있죠 절대 어느 구역은 이건 일반 지역이에요 절대 어디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어? 예외가 없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몇 페이지에 거기 자 그 30페이지 자 그 4번에 중간생략등기 유효 나오죠? 유효 나오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뭐예요? 규제액이다 이게 규제액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그 뭐 3년 이하 1억 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기 그 10번에 그 판례 입장 얘기 나오죠? 판례 입장 그래서 거기 그게 제일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제 내용은 단순히 뭐라고 이거 단속 규정으로 보면서 동그라미. 자 일단 뭐라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 합의나 묵시적으로나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그 중요하죠. 그 지게 제일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나온 거죠. 그 별표하세요. 그 10번 자 거기 10번 별표 두시고 다만 판례는 국토용 및 관한 법률 토지 매매 생략 등기는 자 당사자의 뭐라고 합의도 학적 모의로 보고 이에 의한 생략 등기는 뭐라고 이거. 무효인 등기로 본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에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그 국토법에 나오는 그 생략 등기 그게 무조건 뭐예요? 무효인 등기로 본다. 어, 거기 써놓으세요. 무슨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어느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뭘 한다고? 무효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A번 있죠? 디귿에 A번 보시면 줄 치세요.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종 취득자는 직접 최초의 양도인에게 뭐 해달라고 직접 청구권을 할 수 있다 쓰죠? 어,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자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두 가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뭐 할죠 암기 좀 해두자 암기. 자 그렇게 암기두시고 자 넘기세요. 자 거기 그 몇 번에 그 뒤에 그 니1번 있죠? 그게 5%짜리 답이야. 일단 뭐라고 유효하다 아니게 합의를 하든 말든 유효하다 그 얘기죠. 어? 5% 잡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5번이 뭐예요? 모두 뭐라고? 생략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모두 생략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모두 생략등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모두 생각된 게는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보존내기를 한 거예요. 병이. 그러면 이 병은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샀죠?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뭐라고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전원의 합의가 없이 이미 최종취익자에게 그 등기가 병이된 경우에는 그것이 뭐예요? 관계 당사자 간의 적법한 원인에게 있었고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말소를 행사 청구를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뭐라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원칙은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뭐로 보겠다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6번은 뭐예요? 무효등기 이용 나오죠?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좀 더 하고 나중에 분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실제와 거기 여러분 그 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다시 보시면 우리 동그라미 3번 있죠? 동원의 3번에 뭐가 나와? 실체 관계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 나오죠? 증여를, 거기, 등기부상의 등기 원인이 실체와 상이한 경우에,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가 유효하다. 즉, 증여를 뭘 하는 경우에 이거? 매매를 했다 써놨죠? 그것만 이해해야 돼. 그럼 증여를 매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조실부모에서, 자, 10남매를 다 키웠어요, 본인이. 그래서 성공해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망대동생을 젖동녀로 키웠던데 너무 불쌍해서 이 뭐야 장가 보내려고 동생 이 형이 누구한테 동사한테 뭘 주는 거야 지금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생각해보니까 얘 동생한테 증여하려니까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로 쓴 거야 지금 매매로 넘긴 거야 매매로. 매매로 넘겼는데 이게 매매로 넘겼는데 안 걸려야 되는데 자 등기를 마치면 하나는 뭐예요 자 그 소관청에 보내요. 왜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세금 누구한테 거더라고 얘한테 보내주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국세청에 보내요. 왜? 소득 세금 때문에. 근데 국세청에 왔는데 국세청의 직원이 보니까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29이야. 그 29사람들이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20억씩 벌어갖고 집을 샀는지, 국세청에서 통지 옵니다. 그 소명자료 가지고 국세청에 방문해달라고. 그 소명자료니까 내가 무슨, 만약에 서른 넘으면 내가 노가다 했던 뭐 같던 간에 그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데, 이 걸리면, 그래서 이제 보통 형들이 아버지나 형이 주려면 어디 을구에다 뭐 해놓고,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그 현금으로 이제 뭐예요, 이제 얘 이름으로 이제 갚아주고, 그게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돈 많이 벌으셔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자, 세무서에 갑니다. 세무사한테 가면, 우리가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렇게 그 사짜들 한 사람들은 그 의뢰인의 비밀을 뭐예요, 발설하지 않을 그런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의무 준수상 있죠? 그 비밀 좀 발설하지 말고 있죠? 그거 만약에 걸리면 그것도 처벌받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손님이 찾아오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탈세를 원하십니까? 절세를, 벌써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돈 벌으려면 비밀을 남한테 밝히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많이 벌으셔갖고, 애들한테 주려면, 그렇게 세무사 가서 이렇게 상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걸리면 형이야. 걸렸죠? 착한 형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3년이 지금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 취하고. 그 다음에 뭘 내야 되는지. 증여세 내야 되겠지, 증여세. 너무 안타깝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등기는 형이 준 거는 맞죠? 그래, 그런 게 위하다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증여를 매매로 잊었는 게 있다. 절대 무효다. 그거 틀린 말이다니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여기까지만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효력을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